안녕하십니까. 엑소업체입니다. 오늘 2월 8일 일본 쿠시로에서 11시 24분 01초에 리히터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40.8km입니다. 이로써 일본은 1월 이후로 현재까지 총 45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홋카이도 쿠시로 같은 경우는 올 1월 16일 날 새벽 5시 10분 13초에 지진 규모 4.3의 지진이 이미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 진원의 깊이는 39.3km였고요. 그리고 또 오늘 홋카이도 쿠시로에서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일본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는데요. 지금 이 쿠시로 같은 경우는 도마리 원전의 폭발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여러 번 지진 학자분들이 그 경고를 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도마리 원전 폭발 위험성이 있는 쿠시로에서 또 저기 불과 이제 한 20일 만에 지진이 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주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있을 수 있다고 아니면은 대만 아니면 일본에서 계속해서 지진학자분들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번 주 내내 이번 주에 지진 상황, 일본과 대만의 지진 상황을 보고 있는데, 쿠시로에서 지금 오늘 발생된 5.0의 지진은 정말 예사롭게 볼 수 있는 볼 상황이 아닙니다. 홋카이도에서 대지진이 날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가진 지진 학자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오늘 지진이 발생한 쿠시로는 홋카이도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16만 명입니다. 1870년에 537명의 일본인이 쿠시로를 이주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여담인데 이제 홋카이도 쿠시로는 이제 17세기 에도 막부 시대를 위한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에 그때 기독교인들이 종교 탄압에 저항을 해서 난을 일으켰었고요. 그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진압이 됐고, 그러면서 관련돼 가지고 그 이후로 기독교 어떤 관련된 어떤 포교 활동이나 전도 활동이 일본 내에서 굉장히 힘들어서 현재 기독교인들이 일본에 많이 없는 이유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홋카이도의 지진 상황을 보면은 현재 지진 규모가 5 이상으로 대부분 강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지진 상황을 보면요, 2019년 재작년이죠. 2월 21일 5.7, 그다음에 그 4월 28일 5.6, 그다음에 작년 2월 13일 진도 규모 7 이제 강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5월 31일 5.8, 그리고 올 1월 12일 날 5.6, 홋카이도 삿포로 서북서쪽 125km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7일, 지난달 1월 27일, 역시 홋카이도 삿포로 남동쪽 66km 지역에서 5.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 홋카이도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지진학자들이 경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쿠시로 같은 경우는 이 도마리 원전 폭발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자꾸 경고를 했는데요. 그런 지진이 또 발생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정말 위기상황인 일본이 위기상황입니다. 연속된 지진이 난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과거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저기 환태평양 두산대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멕시코,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이런 연속된 지진에 의해서 바로 어떤 대지진이 나는 것과 또 한 국가에서 연속 지진이 난 다음에 대지진이 나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현재 일본에서는 두 가지 다 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본 내륙에서 연속된 지진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 근처의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계속해가지고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을 계속
어떠한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또 일본이 환태평양 조선대 불의 고리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불의 고리가 요동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기 최근에 그 후지산 인근에서도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인명 피 이건 대규모 인명이 아니라 그냥 아예 일본이 가라앉는 그런 걸 걱정해야 될 상황까지는. 왜냐하면 후지산과 난카이 트로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후지산 인근 지역으로 해서 일본 수도권을 포함한 일본의 거대 도시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아마 그 한 2,500만 명 정도를 보면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후지산이 만약에 폭발할 경우라면은 정말 일본의 재난상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이 심각한 부분이죠. 화산들도 계속해서 지금 분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하여튼 아직 이번 주가 이제 화요일 새벽인데요. 네, 하여튼 이번 주 일본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